중국은 지난 23일 중국 네티즌 권익보호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. 조사 결과 80%의 네티즌들이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경험이 있었고, 이로 인한 1인당 손실액이 124위 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보고서에 따르면 권익인식면에서 네티즌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주장했고, 선택권과 알 권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지난 1년간 네티즌은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 메일, 사기 메일 등으로 805억 위안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1인당 124위안 정도 되는 셈입니다. 이 밖에 78%의 네티즌은 이름과 학력, 주소와 신분증 번호 및 근무처 등 개인 신분 정보가 누출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63%의 네티즌은 통화 기록과 인터넷 쇼핑 기록, 사이트 검색 흔적과 IP 주소, 소프트웨어 사용 흔적 및 지리적 위치 등을 포함해 인터넷에 접속할 때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이 밖에 82%의 네티즌은 개인정보 유출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스마트 하드웨어가 보편화되면서 향후 인터넷 위협이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업계 인사는 충고했습니다.